바나나 때문에 그 빙하 그거 많이 녹아내려가는데 야. 딱 그거 같아. 맞다, 맞다. 아, 코트 오랜만이네. 왔네, 왔네. 어? 안녕하세요. 어서 와서 잠깐 얼마 많이 먹었어? 네. 여기다 여기. 아유. 의자를 어떻게 앉아야 돼? 중간에 앉아. 얼굴 이렇게 빨개. 괜찮아, 야야야, 그거 저 의자 너무 커서. 아, 나 의자 안 돼. 이 의자 안 돼. 이 의자 안 맞아, 안 맞아. 이 의자는. 이제 끼어 들어오기가 힘들지. 추천하, 템미 한번 쓸게요.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아, 이거 사이드로 간게 이렇게 좀 이렇게 할게. 왜 오늘은 뭐 별로 뭐 한가했어? 저요? 아, 저 자고 있었는데 남새 전화 와가지고. 형 몇 시에 자길래 지금까지 자요? 나 네 방송 못 잤었어. 방송 재밌던데. 형 낮에 자요 항상? 나 낮에 자지. 밤새고? 응, 밤새. 나 요즘 맨날 밤새. 아, 진짜로? 아, 그거 안 좋다던데. 아니, 요즘 방송 너무 늦게 끝나. 어몽어스 막 이런 것 때문에. 어몽어스 재밌더만. 그거 깔았던데? 예. 이게 신청해. 그거 내일 선택 한다더만. 아, 그래? 나 해야겠다. 나 할래. 나 할래. 재밌어? 아, 재밌어요. 재밌어. 마피아 게임이야, 마피아 게임. 재밌어요. 그래서 크루 누구 뽑을 건데? 크루? 치고 있던 사람 있을 거 아니야. 치코 형이지. 아, 나는 나는 이미 나의 길을 가야 돼. 대리 크루 뽑는다며. 아, 일단은 뭐 접촉 중이에요. 뭐 윤종이도 있고 막 이러면서. 예. 나랑 좀. 아, 진짜 할 거야? 아, 진짜 해야죠. 와. 그러니까 아직 내가 봤을 때 정신 못 차렸어. 진짜 아직 정신 못 차렸어. 빨리 해. 여기서 이제 해서 이제 돼야 이제 딱 이제 미천 드러나서 이제 좀 그때부터 이제 제대로 한번 현타 한번 맞고. 강우살이 진짜 거짓말 좀 광우상살 맞짱 깐다. 진짜. 아, 우리는 지옥 끝까지 가. 크루가 아니야. 그런 사람이 봉준이나 철구한테 야, 한번 방송 나왔잖아. 봉준아 한 번만 나와줘. 아니 그게 아니라 맨날 형이 구걸하잖아요. 아니 다음에 구걸 안 해도 그냥 야 다음에 형 뭐 이렇게 광우상사하면 한번 1일 뭐 이렇게 사원이나 1일 인턴으로 한번 나와라. 근데 진짜 이 형 만약 안 나가잖아 존나 삐진다? 알지? 꺼내놓고 방송에 혼자 숨어있는 형한테도 제안했어요? 아니 그런 거 아니지. 그걸 누가 안 나와 솔직히. 다 나오지. 1화 보고 안 나가겠지 애들이. 아니지. 내가 맨날 부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애들 돌아가면서 누가 안 나와 다 나오자. 그럼 형 진짜 언제 하시는 건데요? 언제? 이제 추석 지나고 이제 빨리 스튜디오만 잡으면 바로 이제 딱 들어가지. 아, 스튜디오 좀 알아보고 계시는구나. 근데 그건 크루가 아니야. 크루 아니요? 크루가 아니야. 딱 하루 3시간 방송하면서 그때 동안 얼마나 별풍 많이 받나. 나 그거야. 근데 만약에 별풍 만약에 진짜 생각보다 안 터지면 어떻게 돼요? 걔는 잘리는 거야 그냥? 그럼 계속 바꿔야지. 아니 그거 왜 상사가 회사가 왜 회사인데 그만큼 그러니까 물건을 많이 탈 때 이익을 많이 남겨야 되잖아. 요거는 뭐 BJ들 방송이니까 별풍을 많이 받아야 되는 거야.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막 작별하면서 갈구고 막 그냥 이제 그런 맞아, 거지. 맞아 이 형이 오로지 풍만 보고 가. 그러니까 미생처럼. 이렇게 진짜 거창하게 말하고 한 컨텐츠가 하나 있었어. 뭐. 데목스 박광우라고. 그거는 진짜 베비 받으려고 그냥 이미지 세탁용으로 해서 한 거지. 집 만들 것처럼 말하더니 진영아, 김예린이 그것 때문에 방송 접었잖아. 마지막 방송하고. 알죠, 여러분들. 야, 근데 이 형 진짜 이중적인 게 뭔지 알아? 왜요? 존나 모순이야. 파키 보고 원래 아이 수염난 새끼들 언급도 하지 마 막 이러더니 폭력을 받나 봐. 막 폭력이 많이 받지. 아이 파키 이거 괜찮던데 재밌던데 이러면서. 아 그게 왜 그랬냐. 아 걔 회장이 세나 보네. 아 그때 그게 아니라 걔 그때 K 거기 이제 포차에? 포차 가서 그날도 있었어요? 그 새끼 맨날 있어. 딱 근데 막 계속 옆에 와서 막 형님이랑 같이 술 한잔 먹고 싶다고. 하길래 그때 같이 막 먹으면서 뭐 얘기를 해보니까 그래도 캐릭터 괜찮. 나쁘진 않겠다. 싶었다. 근데 애는 착해. 애는 착해. 야, 좋게 봤다. 비주얼 BJ 중에 안 착한 BJ가 어딨어. 있어. 아, 근데 이 형이 애는 착해 할 정도면 진짜 좋게 본 거야. 이건 팩트야. 야, 그래 코트 좀 했으니까 좀 시원하게 좀 더 털어서 스트레이트로 좀 한잔 먹고 시작해야지. 나도 안 먹고 시작했잖아. 좋아. 좀 더, 이건 뭐. 두절 한번 드세요, 주장. 아, 그래도 코트 형이 진짜 의리 있네. 남순이 형이 부르니까 바로 왔네. 아, 감사합니다. 아유, 진짜 요 정도만. 남순이가 그러면 와줘야지, 진짜로. 그치. 이거 먹으라고?
아 그래 아 그래 아 너무 세네. 다이어트 해야 돼. 첫째는 어 그래 그래. 뭐 형 살 좀 빠진 것 같다. 같이 같이 같이. 어 왜 수건방은 지코 형 따라가면 되잖아. 같이. 야 근데 오늘 왜 우리 납균이들 왜 한번 와 우리 하이타이 형님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 감사합니다. 아 또 화백기를 또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드리고요. 고맙습니다. 아 처음엔 여러분들 술맛 좋네. 어 그치 오늘 은근히 아, 감사합니다. 괜찮아. 아 형님 여자친구랑 하루 헤어졌다 다시 만나는 거 뭐예요? 또 헤어질 것 같은데? 아, 왠 줄 알아? 왜? 그냥 하루 연락을 안 했어. 형이? 어 그냥 연락 이제 내가 바빠서 못하고 솔직히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. 아 근데 이건 있어 방송적으로 비제는 그치 맞지? 알지 나도 알아. 방송에 딱 집중해갖고 있는 날은 여자친구가 그냥 생각이 안 나. 솔직히 어, 맞아, 이거는 팩트야. 하는 게 없을 때 그럴 때 여친과 생각이 나는 건데 연락 안 해 그랬더니 연락이 계속 지금 한 3-4일째 지금 연락 안 되고 있어. 아 내가 팁 하나 줄까? 잘 될 때 던져. 아. 어 잘 될 때 그냥 오히려 남자답게 아 씨발 꺼져. 어? 어 그러면 역시 코트 방송밖에 모르는 코트다. 역시 어 코트는 근데 그건 맞아. 저 사람들은 괴물인 게 어 그래야 돼. 코트야 바로 새 엄마 찾자. 나오지. 어 그치 맞지. 그러면서 그냥 아싸리 탕치기 인생 가면서 딱 이제 뭔가 좀 풍도 땡기고 그게 좋지. 근데 형은 바로 옆에 살잖아요. 바로 옆에 사는데 지금 어머니랑 같이 있나 봐. 이제 추석이니까. 어 어머니랑 같이 있고 남은 이제 집에서 계속 방송하고 그랬었지. 그 추석 날 뭐 아름이가 뭐 전 붙일 줄 알아 뭘 할 줄 알아.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갖고. 아 그래서 뭐 그게 나아 근데. 어 뭐 막 꺼지라 그랬는데 어머니한테 전화 와서 아니 그 코트군 정말 이래도 되나? 어? 어머니 제가 뭐요?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? 뭐 질려서 헤어진다는데 뭐 그게 됩니까? 막 하면서 그거 이게 방송으로 그냥 진짜 싫어해. 리얼리티하잖아. 이게 왜 그런지 알아? 왜? 싫어야. 어 나는 그랬어. 지서방! 아유 애한테 왜 그래? 우리 좀 가져가 걔 좀. 이 진짜 나 이거 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장모님이나 장모 아예 안 봐요 지금 완전 손절했어. 진짜로. 아 근데 좀 아름이 어머님께서 나를 코트군이라고도 안 해요. 그럼 뭐라 그래? 윤태훈이라 그래요. 아 태훈아 그래? 윤태훈하고 느낌표 두 개 붙여요. 아 진짜로? 좀 보기 안 좋네. 아직 우리의 정서를 이해를 못 하신 거지. 왜냐면 약간 좀 공주 대접 해주시길 바라는 것 같은데. 아이고 방송에서 계속 그렇게 하면 솔직히 그것도 경우 없는 거지. 그치. 어 그럼 되나? 윤태훈 느낌표 두 개야? 내 형 아름이랑 헤어지면 진짜 2년 동안 솔로일 것 같아. 나? 응. 그건 아니지. 그건 아니지. 뭐 여자들이 그래도 딱 그쵸 형은 내가 무슨 마인드인지 알아? 잘 나가면은 바로 또 다시 탕치기 한다 마인드야. 난 근데 원래 팬들이랑 많이 사귀었어. 아! 진짜로? 응 나는 원래 팬들이랑 과거에 호순이들이? 나 원래 SNS 이런 걸로 팬들이랑 많이 사귀고 그랬었어. 솔직하게 예전엔 그랬지. 예전에 태국의 여자만 지금 99%야. 근데 지금은 조금 위험하지. 아, 요즘 난리나 폭로당해. 요즘에는. 왜 일반이 만나면 안 되는 거야? 아니야 사람마다 틀려 그냥. 그렇지 안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도 그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그냥 제정신 가진 사람은 접근 안 하지. 근데 그건 맞아. 나는 그래 그냥 그 팬한테 이제 SNS랑 이제 DM이라 그러잖아. 나 이제 그래 그래서 팬한테 야 오빠가 뭐 노래 오빠 노래 너무 잘해요 막 이래. 오빠 노래 가르쳐 줄게. 집으로 와. 아니야. 노래 가르쳐 준다고. 아 요즘은 난 노래 가르쳐 줘. 요즘은 그 폭로에 큰일 나. 노래 안 되나? 아 그래. 아니, 뭐 노래 가르쳐 주면서 뭐 얘 나 들었어. 뭐야? 그래 뭐 우리 집에서 영화 한 편 보고 갈래? 그러다 뭐 이런 거 하는 거. 아 그냥 아니 집에 TV가 좀 크거든. 그러면서 영화 한 편 보면서 그러다 뭐 게임 한 편 하자고 하고 막 이런 거. 서로 마음 맞으면 무슨 상관이야. 남편이 주특기잖아 그게. 아 근데 딱 보면 마음 맞으면 상관없지. 아 그냥 영화 보면서 영화만 네. 보겠냐고. 문제 되는 게 없지. 어? 영화도 뭐 이상한 거 보는데. 나도 예전에 그랬어. 나는 항상 영화 볼 때 함정. 함정. 그런 거. 또 함정 얘기 나왔어. 함정 그거 약간 저기 아니야? 악마를 보았다? 마동석 나오는 거. 함정이 나름 은근히 그게 되게 영화 더럽던데? 나름 필승조야. 방자전. 필승조야 그게. 아 형은 그냥 애로 안 봐. 약간 좀 잔인하면서 근데 거기에 약간 배드신 나오고 약간 이런 거 좋아하시는 거 같아. 함정이 그치.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.
근데 마동석 너무 변태같이 나오더라 그 영화. 나 근데 자세하게 안 봤어. 근데 그런 거에 은근히 여자들이 끌려해. 그래서 거기서도 훔쳐보는 게 있어. 영화장에서? 걔네서도 훔쳐보고 여기서도 훔쳐보고 우리도 영화 보면서 같이 훔쳐보고. 형이랑 영화 볼 때 나의 인사불성이야. 이미. 에이 그렇진 않지. 영화인지 드라마인지. 형 최근에 그럼 영화 보기 다만 아기 구하소 그거예요? 오 재밌잖아 그거. 오, 나 그 영화 좋았어 나는. 진짜 명작이지. 나도 영화에 좋았어. 볼만하던데? 근데 아니 잠깐 이제부터 아름이 응지 얘기하지 말자. 아 그래? 술만 떨어져. 항상 솔로예요 여러분들 저도. 할 때 솔로이다 많이 들어가는 거지. 그치 맞지. 아 그럼요. 맞잖아요 여러분들. 뭐 괜히 뭐 무슨 여자친구 있다고. 형, 아니, 우리 거진 솔로인데. 이 형도 솔로인데. 나는 여러분들 솔로보다도 더 심한 솔로야. 대놓고도 못 만나. 진짜 뭐 뒤로 숨어서 몰래 만나야 되고. 술을 먹을까요? 코트 형은 거기까 단계까지 나 아직 못 간 상태야. 나는 아직까지 근데 뭐. 아 근데 코트 달달할 때야. 달달할 때 아직까지. 금방 풀릴 거야 아름이랑 또. 근데 한번 그렇게 해서 하고 하면은 한번 확 제대로 기를 죽이고 이러고 만나든가. 진짜 이 형은 약간 남의 행복을 남의 불행을 싫어해. 아니지. 남의 불행을 자기 양분 삼아 살아. 맞아 맞아. 그건 맞아요. 에이 너넨 아직 젊다. 그게 왜 그런지 알아? 자기가 불행하거든. 맞아. 진짜 이게 맞다니까 여러분들. 내가 지금 많이 봤잖아요. 나 지금 결혼하고 막 이제 이혼하는 이제 있으면 씩 웃을 것 같아. 아니야. 왜 넌 안 마셔? 아 저 주제. 남순이 내가 봤을 때 좀 취한 것 같은데? 아 그냥 시차를 순이 근데 오늘 혼자... 왜 이렇게 잘 먹어? 그래도 오늘 똑같이 집중 먹네. 그래 마실 때 술은 자꾸 먹어야 되지. 도와주면 안 돼. 내가 정신 잡고 있어야지. 그치. 나 이미 만취야. 야 컨텐츠 요즘 왜 이렇게 새벽에 꿀잼이야 밤에. 나? 왜? 아 요즘 준나 다시 준나 재밌어진 것 같은데 요즘 나도 형 밤에 맨날 형 방송만 봐요. 아 진짜로. 이제 뭔가 좀 아프리카화 된 거 같아. 그 전에는 아직도 유튜브 코트고 옛날 약밤이만 코트였는데 이제는 완전 아프리카화 된 거 같아. 코트가. 만약에 얘가 이제 예전처럼 이제 막 나는 나다 그 마인드로 갔다. 좀 있으면 소이짱이야. 소이짱. 아, 형님 방송하고 있어요? 유쾌하게. 방송하지 아직. 그치. 아, 진짜로. 근데 그 형님도 나름 분내 맞더라. 나름 뭐 그 안에서 이제 딱 그렇게 되는 거지. 남녀 간에 그런 게 없으면. 근데 역행 입장에서 왜 나가는지 모르겠어 그 방송을. 나는 진짜 좀 약간 인기 많아요. 팝이 아니야 형님이? 팝이죠. 야 막말로 야 소희짱보다 더 이해 안 가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? 누구? 민상남. 그 방송 보고도 나가. 나름 또 씨발 그나물에 또 그 밥이야. 아니 근데 제가 이번에 그 오디션 방송 나왔는데 거기서는 진짜 100달 200달이 되면 메이저더만. 메이저요. 진짜. 걔네 그러면 견제 좋나 해. 그러니까 그런 게 그러다가 예전에 부천연합 이제 그쪽에서도 누가 하나 풍이 많이 터져. 존나 견제해. 그들만의 세상이 완전 그냥 미꾸라지들 판에서 그냥 누구 하나 막 튀어나오면은 그냥 다 막 때를 줘서 막 약간 그런 식이지. 지하 세계네. 그럼. 그들만의 그런 세계가 있지. 형도 약간 자기보다 좀 치고 올라올 것 같은 손절 딱 하잖아. 싹 자르고. 아 우리 아루. 아이고 우리 아루이 어서 와라. 그래. 아 근데 지코 형은. 제가 말할게 누가 잘 나간다고 손절 이런 건 절대 안 해. 그치. 근데 이제 좀 얘가 변했다 싶으면 형은 좀 약간 그런 게 있으신 것 같아요. 그 변한 게 뭐야? 기준이 뭐야 대체? 기준이. 아니 이제 변하고 이제 조금 약간은 좀 주제넘게. 좀 그래서 좀 그런 경우가 많지. 저는 뭐 형 한결같죠. 그치. 맞아. 지코 형도 한결같아. 그래서 좀 우리 둘이 관계가 똑같이 가는 것 같아요. 저는 좀 변했어요. 너도 이제 둘이 살짝 안 좋았잖아. 안 좋았어. 처음에 되게 좋게 봤어. 근데 이제 너가 중간에 끼니까 그냥 이 새끼 말고 우리는 프로다. 그래서 뭔가 조금 결속력이 좀 더 강해졌지. 남승결 보고. 아니 나 코트가 언제부터 나한테 확 이렇게 야 역시 지코 형은 그런 게. 형님 저걸 참으세요? 와 그때는 진짜로 근데 술 소주 뿌렸을 때 아무튼 뭐 그때 그치 편하게 해서 뿌렸는데 기분상 이 형은 내가 하면 좋아해 그게 근데 남준형이 하면 있어. 뭔지 알았어 타이밍이 너무 안 맞았어 타이밍이 달라요? 난 제3자 입장에서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데
지금 뭐 형이 그냥 형이랑 계속 티키타카를 하는 거야. 근데 뭔가 좀 어색해. 맞아, 맞아. 약간 좀 불안불안해. 근데 그 상황에서 물을 쫙 부어버리더라고. 근데 이 형이 참는 게 보여. 아니 소주였어, 소주. 이러면서 막 참더라고. 소주 원액이었는데 눈 따가웠을 거야. 눈도 존나 따가웠지. 아 진짜로? 그치. 타이밍이 진짜로. 기분 나쁜 타이밍이야.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감정 상할 타이밍. 맞아, 부르르 떨더라고. 그치. 그래가지고 옆에서 바로 티슈 꺼내가지고 이 형 저기 할까봐 막 닦아줬지. 아 형이 닦아줬어요? 네 그래. 아 우리 창능이가 아니면 슈넬이가 더 밉다고 형이 더 미웠어. 아니 솔직히 말할까? K 와사바리 사건? 다 이 새끼가 만든 거야. 이 새끼가 별 드립도 안 쳤는데 알죠요. 아 왜 그래 K한테 왜 그래. 아 원래 누구 싸울 때 있잖아. K야 참아. 이 시절 A랑 B랑 싸울 때 C가 옆에서 아 왜 그래 아 자 그만해 아이 왜 그래 이러면은 더 하고 싶거든. 똥꼬형 똥꼬형 살짝 긁어주면은 하거든. 그때 난 살짝 뒤에서 웃었어. 우리 와서벌이랑 헤드락 걸릴 때 웃었어. 내가 승희도 꽃게형이 몰고 한 거야. 미운 신우이 그러니까 진짜 승자는 이 형이었어. 최종 승자는 미운 신우이. 아 근데 재밌었어. 아이유니도 뭔가 진짜 감초 역할을 잘했고 그날 재밌었어. 와 인간은 진짜 아이유니 진짜 칭찬밖에 안 하는 아니, 것 같아. 그때 아이유니 잘했어. 그때 그 자리에서 아이유니처럼 괜히 패드립 치고 누가 그런 거 못해. 그죠 그죠 그죠. 아 그래서 이 형, 오늘 감초 어딨냐고. 오늘 감초? 아 네 방송이고 네 스튜디오인데 그럼 너한테 그러지 뭐 모성이한테 그럴까? 응? 아이유니 방송하나? 아이유니를 여기서 또 그거는 아니지. 12시도 안 됐어? 그래. 진짜로? 이 시간에 우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? 아 근데 남순이 형이 부르면 근데 여자들 다 오더라. 월초잖아 월초. 월초고 그런데 아니 강남에도 많은데 왜 무슨 인천에 근데 이럴 때 진짜 딱 와준다. 그럼 진짜 의리 있는 거지. 나 방송 중이네. 월초라 다 방송하기 바쁘니까. 요즘 월초풍은 솔직히 월초풍 잘 빨면은 그 달이 다른 거 같아 내가 봤을 때. 맞아 맞아. 그리고 분위기 괜찮지 않아? 나 남자 넷이서 모여서 술 먹는 거 나쁘지 좋아. 않은데 아니, 애매하게 따면 처음부터 끼는 자리 아니었으면 애매하게 부르면 이상해. 그건 맞아. 근데 여기서 갑자기 기대도 안 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한 뭔가 누가 갑자기 쭉 튀어나와야 돼. 갑자기 뭔가 갑자기 무심결에 튀어나오면 괜찮죠. 그지 와 셀린 미쳤더라. 별풍선 200만개. 와 걔는 진짜로 다시 180만개요. 아 저번 달에? 어우 셀린이야. 클라스는 원래 영원한 미쳤더라. 거야. 미쳤더라. 그 다음에 난 놀랐던 게 지금 1등이 200 몇십만개였는데 누구였죠 여러분들? 아니야. 셀리가 아니야. 그분 있어. 누구 뿔리. 아, 뿔리. 근데 옛날에 그분이 진짜 연보성 이상형 월드컵 1등으로 뽑은 거 알죠? 아. 은지랑 닮았어. 근데 약간 좀 닮았어. 비슷한 맞아. 닮았어. 회장이 거진 혼자. 아, 진짜로? 아, 회장이 거진 있어요? 근데 그런 거는 오래 못 가지. 회장 한 명이 쏘는 거는. 예전에 뭐 핵튀도 그러다가 뭐 쓱 이제 돈 벌고 그러나고. 와, 30몇 뭐야? 코뿔리 했었어? 아, 나? 잠깐. 아 잠깐 했었어요. 잠깐 스쳐가는 근데 그때도 별풍 퀸이었어? 그때는 아이 저기 그때는 아니었지.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나한테 조언을 해준 BJ들 있어. 네. 최군도 해주고 K도 해주고 매리 여러 명 해줬었어. 아? 그때 조언한 게 다 그쪽. 원치킨 야옹이님. 우리 야옹이 그래요 성환아. 아유 납견이. 네. 우리 조언을 해줬는데. 그러고 나서 K가 솔직히 좀 진짜 좀 직원을 많이 해주더라고. 그래가지고 나 그 얘기 듣고 나서 아 이게 좀 쉽사리 이게 또 우결하면 안 되겠구나 그 생각을 했었지. 그 이후 캣불리한 거 아니야? 그니까 이 새끼가 아유 안 건드린 사람 없어 여러분들. 네. 능력이지 그것도. 야옹이 그래요 사람. 100만 개 받았습니다. 100만 개씩 받으면 어떤 기분일까? 좋네. 너 많이 받지 않아? 보성이는 언제나 항상 40만 개에서 딱 이제 그 정도 이제 딱 바리케 딱 그 선. 근데 원래 딱 BJ들마다 그 선이 있어. 와 근데 잠깐만. 왜? 와 이 형 내 별풍까지 계산 때려? 와 진짜 형들만 보세요. 아니 뭐 씨발 이 형은 내가 봤을 때 딱 이래. 연보선 별풍 봐. 자기 한 8-90만 개 받잖아. 씩 웃을걸? 존나 진짜 아니, 왜 그래요 진짜 형 저한테. 그래도 다 보긴 보지 나 전체적으로. 그래서 우리는 딱 그 컷을 알아. 10만 개는 누구 컷 20만 난 개는 40만 개 맞아요 대표 하는 사람 딱 누구 30만 개 누구 딱 그게 있지. 네 형 왜 글 썼어? 무슨 글? 아 아니 와 모르는 거 아니야? 아니지? 아 나 씨발 말투가 그냥 코트 팡팡이던데? 얘기할게. 아 얘기해 왜 그래?
나 아니야. 아, 형 아니야? 아, 그럼. 아니야, 아니지. 여기 세면이구나. 아, 아, 예, 예. 코트가 무슨 철구냐. 어? 나 어. 아니야. 코트 형 아니래요. 그런데. 아, 나는 오해했네, 말투가. 아니, 그러면은. 쿠빡이들이 말투가 똑같네. 잡아봐. 잡아봐. 아, 아, 우리 또 M4. 아, 보호의 오!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저분이 가을이방 회장님인데. 어? 어, 진짜? 진짜 M4 그 헤드셋. 헤드셋 하신 그 어, 형님, 어, 형님, 어서오세요. 어, 내 방송도 예비회장이야. 아, 진짜? 오. 아, 아 형 방도 요즘 많이 쓰시고. 저분이 진짜 큰 손이죠. 저 진짜 큰 손. 나 가을이 솔직히 개깜짝 놀란 게. 아, 가을이 방송 회장이면 꽤 클 텐데. 170만 개씩 받아요, 지금. 이야. 어 그래. 근데 옛날에 진짜 가을이랑 하면 또 추억도 많죠. 우리 지코 형이랑 옛날에 진짜 많이 했었잖아. 옛날 형 집들이 방송도 하고. 가을이가 진짜 원래 지순이었지. 근데 그건 맞아. 어떻게 옛날 그 운동회 때 저희가 발굴한 거잖아요. 아, 알죠? 맞지. 이건 진짜 맞아요, 여러분들. 예. 뇌 버렸어. 뭘 버려? 이제 우리는 딱 그래. 나 그제. 너. 내가? 아이 잘 버린 거지. 우리 딱 어느 정도 해서 이 새끼도 웃긴데 이 새끼가 더 웃겨. 뭘 버려? 내가 누굴 버려? 아니야 버린 게 아니라 우린 놓아주는 아, 거죠. 놓아. 어, 예. 그럼 이제 풍 잘 터지고 뭐 하고 하는데 어? 어 그걸 왜 괜히 막 중간에 막 불러서 막 그러면 안 되지. 응? 그 로켓단 재밌었어 이번에 했을 때. 어 재밌었죠. 잘 팡 잘하더만 또 그다음에 형이 비키니 방송도 대박 났잖아. 아 그죠. 야 30만 나왔어 조회수. 풀 영상이 아니면 하이라이트가? 하이라이트. 진짜로? 어 편집 영상. 오, 대박인데. 아 그거 비글즈? 나 씨발 4.5. 아니 비글즈 말고. 나 4.5만 나왔는데. 그 뭐야 염디오스타. 그 아. 최디오스타 최근에 했었잖아. 3대3으로 했었는데 오 그거 잘 나와가지고. 가을이가 방송 잘해. 그니까. 아. 보성이는 4.5만. 4.5만? 아 근데 그거 나 노딱 걸리던데? 난 노딱 안 걸렸어? 안 걸렸어. 아 진짜 나 의상 때문에 막 노딱 걸린다고 하는데. 아 가슴 아, 힘들고 10만, 이상은... 아 10만 나왔어요 여러분들? 아, 아 다행이다. 근데 그거 노딱이라고 막 그러더라고 편집자분이. 어 근데 노딱 한번 걸리면은 줄줄이 걸려. 네. 계속. 그 남순이가 좀 저기 좀 해줘. 유튜브 좀 저기 뭐야 조언 좀 해줘 보성이한테. 아 그게 또 사람마다 달라. 사람마다 틀려. 이게 어떻게 보면은 유튜버도 그 뭐 시청자들 알고리즘이 다 다르듯이 네. 유튜버도 다 그 알고리즘에 따라서 얘는 조지고 얘는 괜찮고 그렇게 또 있어. 어 야옹이님 2000개 감사합니다. 아이고, 우리 또 야옹이 그래. 야옹이 이제 술 먹으면 한마디 드려도 될까요? 뭐 제가? 뭐. 지코 형님도 맨날 유튜브 얘기해. 그러면서 맨날 자기 이제 풀 영상은 잘 되시잖아요. 그지 그지. 내가 뭘. 근데 솔직히 말할게 하이라이트는 지금 3년째 14만 락이잖아요. 아 그건 아예 안 올리고 있으니까. 진짜 나는 가슴 아파. 편집자 욕을 존나 해. 아니 소스가 얼마나 많은데 맨날 솔직히 말할게 형 1대1 술 먹방밖에 안 하는데 편집자도 형 내가 봤을 때 개통수 형도 고통이에요 형님. 아 웃기고 내가 언제 1대1 술 먹방밖에 안 해. 나름 소스가 얼마나 많은데. 최근에 형 잘 나온 게 강덕구 네. 술 먹방이 제일 잘 나왔었고 에이, 그리고 술 먹방 원툴이라서 안 되는 거야. 에이, 아 둘만 아니야. 딴 것도 많아. 그렇게만 뭐. 봐보니까 그러지. 뭐. 뭐 숙제? 숙제? 그리고 연패지코 했었잖아 우리 그때 소스는 많지. 헬파티 나섰을 때 그거 대박 났어. 이 형은 풀 영상을 안 지우는 거야. 아 그래 나도 후회해. 나 지금 루트군이 씨발 루트군이 형 이거 좀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아 그래? 아, 그럼 올리지 마 했는데. 나도 올리지 마 그랬어 랄프한테. 근데 이 형은 빠꾸없이 올리더만. 나도 올리지 바로 20만 났잖아 형. 그거 수익 잡히는 거예요? 형이 잡히지. 아 진짜로? 왜 안 잡혀? 오 그거는 엄청 풀 영상 20만이면 여러분들 대박이야. 아, 난 그래서 4시간짜리가. 난 그래서 K한테 다음 연락 왔어. 형 좀 아, 지워주면 안 돼요 그랬어? 아 근데 아 K야 그래? 그럼 우리끼리 서로 합방할 때 그래 뭐 좀 뭐 실수하고 하면 다 지워야겠다 우리. 그래 그럼 앞으로는 뭐 그냥 그런 걸로 알겠다. 어? 어 우리 사이에도 이래야 되냐? 그거 그러니까 형 조만간에 와사블에 또 걸리네. 그래서 뭐 그냥 아 형님 알겠어요 뭐. 어 그래, 그래야지 결국 승자야. 결국은 내가 봤을 때 결국 왜냐면 그거 재밌었으니까 다시 보려고 하는 분들 엄청 많을 그래. 거 아니야. 약간 사건 사고도 있었잖아. 그죠. 존나 부러워서 와사발이 털리고 고생한 건 넌데 맞지? 아니야 근데 형도 테드라 걸렸지. 어, 에이 뭐 그 정도야 뭐 그냥 어 재미지. 테드라 뭐 괜찮았죠 여러분들. 아니야 난 좀 족같더라. 그때 나 케이한테 뒤통수만 했잖아. 아우 씨발 새끼 옛날에는 진짜 어? 어 좀 맞으니까 좀 약간 저기 옛날 세정 둘이 좀 따라 먹어. 캣테오야 캣테오. 힘드니까.
다음에 뭐 쾌태호가 이러고 하면은 뭐 보성이랑 둘이 나랑 뭐 권투 불러 붙어야지. 아 진짜 여러분들 그냥 둘 중에 한 명은 죽는 거야. 어? 그냥 진짜 마우스피스 준비하고 방송할게요 그 형이랑 할 때. 그렇지. 방송에 찐텐 나오면 지는 거야 진짜. 아 맞아. 야, 찐텐 나오면 아니 이건 맞아. 찐텐 나오면 지는 거야. 이미 이제 그 사람의 한계가 노출된 거야. 그래서 안 되지. 너무 많이 탔어? 아 이거는 야, 아, 먹을게요. 아 나 포토에 따라준 거 먹지. 내가 요즘 제일 좋아하는 사람인데. 저거는 뭐 좀 너무했다. 술을 뭐 저 따구로 따냐. 나 죽이려고 한 건가? 앞으로 딸기 싫어서. 아니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따라 먹을 거야 뭐 할 거야. 보성이 그런 거 못하는 거 알잖아. 어, 보성이 오 이거 뭐야? 뭐. 오. 은. 아니야? 응? 아 내 이름 또 이거 저거 아닌가? 아, 배포 말한다. 뭔데? 크로마츠 뭐 그런 거 아니야? 커플 팔찌예요. 크로마츠 아니야. 크로마츠 아니야. 우리 누나 아는 분이 해준 거야. 커플 팔찌로. 오 커플 팔찌. 뭐 비싼 건 아니잖아. 네. 오 좋네. 형님은 솔직히 옷도 짭이죠? 아이 개새끼가 난 자꾸 짜프림 씌우는데. 아니죠. 발레. 아니 봐봐 봐봐. 어 뭐야? 야 이렇게 뭐 메이드 인 차이나 아니야? 짭이네 씨발. 지랄하고 있네. 이렇게 백화점 표시까지 이렇게 보는 거는. 짭이나 지랄하고 있네 이 새끼. 이거 짭이랑 이거 백화점에서 파는 거 모르네. 내가 LS샵 샵인데 어떻게 알아. 내가 알지 씨발 돗대기 시장에서 다 태웠는데. 내가 가르쳐줄게. 뭘 가르쳐줘. 내가 짭이랑 입었어? 짭 안 입어. 아 존나 실망이다. 야 내가 말할게. 신발은 찐이야. 아니 야 아니 짭이야. 지금 애들은 알 거예요. 아니 짭이야. 왜 이렇게 말을 많이 이 새끼가 하도 짭 안 입는데 아니, 짭 입는다 아니, 이러잖아. 왜 이렇게 말이 많아. 아니, 형. 아니 내가 설명을 아니, 찐이야, 해줄게. 찐이야. 아니 설명을 해줄게. 뭐, 여러분들 일단은 그냥 이런 라벨이나 여러분들 이런 거 보면은 맨날 엄상용 욕하다. 아니 야, 예를 들어서 이게 해외에서 만들어서 와 이러면은 그냥 일단 일반 이 검은색 이 라벨만 이게 멀티샵에서 사면부터 근데 이제 백화점 이제 정품 이제 아 너무 길다. 아니 이렇게 해서 살면은 아 찐이야 찐이야. 아 그러면 이 티셔츠 가격 얼마예요? 어? 얼만데? 이게 한 이 형 삐져가지고 이 백발 아니야. 나 이거 얼마인지 알아. 얼마인지는 나는 원래 계산을 안 해. 한 5, 60대. 어 맞아 5, 60대. 50대. 원래 발렌시아가는 그렇게 안 비싸요. 50에서 60이야 반팔티가. 아니 내 여러분도 아니 억울한 게. 아 방송 찐텐 나. 아니 그거 아니. 아 그래도 짭을 안 입는데 짭인다 그러니까. 내 차 봐봐 이 새끼야. 아, 그 롯데백화점 VVIP 돼갖고 그냥 거기서도 발레 파킹에서 1층에서 말 존나 빨라진다. 그냥 그러고 사는데 말 존나 빨라져. 아 무슨 웬 대포차들이 쳐. 아 형 장난이지. 장난이 장난. 장난을 장난을 받아야지. 그래. 아니야 이 새끼야 지금 계속 드립 칠 거 없으니까 방송보다 지코 짭 입는다 짭 입는다 이래. 어? 아 이거 말장하니까 존나 웃긴다. 아니야 신발은 진짜 맞아. 아 나는 거진다 진짜. 아, 내가 솔직히 얘기할게. 내가 찐을 갖다가 한 70% 입으면 짭은 30% 입어. 어? 짭. 짭도 있긴 입으시는. 살짝 이제 좀 섞어 입고 이제 이러다가. 콜라보 하는구나 콜라보. 어 거진 이제. 아 근데 딱 봐더라도 내가 봐도 완전 표시가 안 나는 게 있어. 한 그런 한 30% 정도는 어쩌다가 그냥. 와 근데 난 요즘 여자 BJ들 합방할 때 보면 깜짝 놀라는 게 뭐지 알아? 옷 같은 거는 막 다 막. 진짜 까르띠에고 막 다 그러더라고. 어 요즘 역캠들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데. 진짜 깜짝 놀랐어. 최소 팔에 10,000원씩이야. 진짜로. 그럼. 일단 목걸이랑 팔찌만 해도 5,000원이던 적도 있구나. 요즘 일단 어중간한 풍받는 역캠들만 봐도 막 그냥 뭐 어? 뭐 담아내기 그 목걸이 뭐 한 몇 천짜리 다 맞아, 찾고 맞아. 있어. 팔찌나 이런 거를 엄청 많이 신경 쓰던 막 여자 BJ들이. 아니, 많이 받아서 있는 척하고 상관없어. 폭력이 미쳤어 아프리카가 요즘에 제가 봤을 때. 갔다가 뭐 선물도 많이 받는다 그러고. 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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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선물? 선물 많이 해준대. 아 선물. 아 가만한 게 아니라 다미안이 여러분들 뭐 십자가로 된 거 있잖아. 가만한 게 약 마늘이잖아. 아 그거 헷갈렸어. 옛날 말로 했어. 옛날 말로. 아 이게 뭐가 어색해요. 아 난 좋은데 나 팔 크로마츠 얼마짜리 그거는? 나는 크로마츠 이거 2만 원. 소소하다 소소 커플이야. 너는 그래도 짭. 아 나한테 나 조만간 시계 살 거야. 너는 그래도 어떤 거? 이런 거 만들 다행이다. 나 지금 브레이틀링 생각. 에이 보성이 정도 되면은 리차드 밀 정도는 찾지. 그 양현석이 차는 거잖아 씨발. 내가 왜 짜. 아니 그 브레이틀링 그 브래드 피트가 차는 거 있어요. 여러분들 그 300만 400만 원 하던데. 그냥 보성. 아 생각 중이에요. 아직 고민 중이야. 엄마한테 혼나 보성. 예요. 아이 그런 거 사지 마. 왜요? 일단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네가 큰맘 먹고 사. 나 큰맘 먹고 사는 거 아닌데. 아니 그냥 일단 그래도 사. 예.
딱 막상 이제 그쪽으로 욕심이 들면은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여. 아니 나는 진짜 그렇게 그거는 돼, 형이고요. 난 위에서 에이. 자전거 타려고 샀어. 나한테 뭐라는 줄 알아? 부성아 자전거도 메이커가 있다? 그치, 너 그 아, 자전거 타면 아니 씨발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혼자 자전거 타고 농구하러 가는데 이거 그러고 무시당한데 그러고 미래 신도시에서 타고 다니면 병신 소리 들어. 진짜로 요즘 중학생도 임마 상철리나 뭐 코엑스 그런 거 안 타고 다녀. 나 솔직히 20만 원 주고 샀거든요. 아 그러면 미래에서 뭐 삼천리 자전거 같은 사자가 많으니까. 아유 저 병신이래요. 아 당연하지 그것도 아, 막 초등 아니 초등학생들도. 아 몰라 좀 잘. 그럼 아이 청로랑 그 청로랑도 그 밑에. 아 미래는 좀 먹어주지 진짜. 그럼 초등학생들도 막 보면은 막 진짜 뭐 좀 좋은 거 타고 다니고 그래. 나 삼천리야 나 진짜 삼천리. 그럼 형도 이 티셔츠 입고 미래 지나가면 아유 저 병신 이러겠네. 그거는 안 돼. 지코 형이 내가 봤을 때 미래 오고 나서 이런 걸 진짜 신경 더 많이 쓰시는 것 같아. 맘카페 영향이 커. 내가 봤을 때. 맞아 맞아. 그 시절 이후 형님이 약간 또 치장에 더 강남 살 땐 이런 거 없으셨거든 형님이. 진짜로? 아니 근데 한번 원래 사람이 물들면 너도 그때 모르겠어 섭이 때문에 신발 물들었지. 아 맞죠. 그렇지. 나도 원래 맞아, 맞아. 섭이 때문에 그때 위례 여러분들 그 새끼랑 같이 살 때 그때부터 나도 물들어갖고 그냥 맨날 나이키매니아 들어가서 신발 직거래하는 게 취미야. 그때부터 맞아 섭이 새끼 때문에 얘도 아니야 나 원래 배웠네. 신발 좋아했는데 섭이 때문에 이제 에어조던 이런 거 좀 봤지. 그치 걔가 에어조던 신고 다니면서 좀 이쁘다 해서 나도 그때부터 그랬지. 조던 좋아하니까 한데 요즘은 좀 안 사고요. 아 이 형 진짜 갈 법 없어. 동전으로 300만원 빵 있잖아. 그건 재밌지. 나 한번 더 할까? 아 난 안 해. 나 돈 없어. 아, 그치 보성이는 원래 자기 거 자기가 사는 맛에 이제. 맞아요. 좀 약간 그런 거에 좀 약해. 이거 과자 무슨 뭐냐? 존내 맛있다. 맛있네. 이게 소금 같이 맛있네. 소금 달짝지근하니 좋아. 아, 재밌어. 아, 근데 진짜 했는데 재밌어. 짜릿하지. 짜릿해 진짜. 진짜. 원래 근데 그게 진짜 300만 원 샀어? 아, 그럼 바로 사지. 진짜? 한 번에 100만 300씩 털렸어. 이노 형이랑 암수형이 근데 사셔서? 원래 재밌으려면은 한 놈이 좀 약간 몰아서 올렸어요. 근데 우리 다 털렸어. 한 번씩 다 아, 이렇게 사서 또 그냥 그때 평타한 거지. 유사 도박 아니야 이거? 그러니까 100만 원 요구가는 야. 우리끼리 아니, 하는 거라서. 아 그때 우리끼리 뭐 동생들끼리 뭐 그냥 뭐 하나씩 사준 거야. 양손으로 뭐 먹어보라 술. 그래. 와 야옹아 멋있다. 야옹이가. 고맙습니다. 야옹아 뭐 이왕 온 거 뭐 너 뭐 임마 바닥 있는데 임마 쌍남의 거 MVP까지 치고 올라와야지. 안 그래? 아유 제가 원래 딱 그 가빠 있는 친구라. 아 진짜로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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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임마 좀 한번 보여줘 보여줘. 간만이다 간만. 아 시간이 하나. 아이 한번 가. 나 이거 할래 그러면? 나는 언제든지 나는 언제든지 짠짠 난 안 해 안 하네 나도 안 해 난 보성이 난 그런 거에 약해 맞아 1대1은 좋아 그런 거 안 좋아요 1대1은 재미없어 괜찮아 너? 난 괜찮아 아씨 근데 요즘 좀 정신줄 잡고 하니까 좀 잘 안 취한 것 같아. 근데 처음에 좀 윽박이랑 할 때 솔직히 좀 취했어. 동태눈깔 나왔어. 진짜로. 어우 야 근데 그 동태눈깔 그 짤을 보니까 개눈깔이던데? 진짜? 진짜 눈 풀려가지고. 요즘은 보니까 좀 내가 지코 새끼 때도 느꼈던 게 지코 형이 좀 잘 못 마셔 요즘은. 아 지코 근데 원액으로 근데 좀 취하셨어? 아침도 원액이셔? 난 지금 계속 난 원액만 먹는데. 아 형 안 돼요. 나는 조금 아 맨정신에 못 사는 사람이야. 아니야 요 근래 이제 좀 안 봤다가 와 우리 머리 감아주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킵 빨아드려. 아 고맙습니다. 아니 근데 이제 주시는구나. 계속 네 자리 나오는데 갑자기 세 자리 나오니까 뭔가 조금 술 맛이 뚝 떨어지네요. 아 이왕이면은 여러분들 아이고 오늘 또 BJ들도 많이 모였는데 남순이 형인데 요즘 나 진짜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진짜로 다시 보기에 엄청 많이 올라가잖아. 다시 보기에 많이 다시 보기에 8만 개 받았어. 다시 보기 누가 누가? 아 이틀 뒤 이틀 추석 때 쉰다고 딱 이틀 수방할 때 다시 보기 8만 개 그런 팬덤이 어딨어. 와 아이가 그러니까 추석 축하한다고 방송 안 켰다고? 와 그제 많이 못 받았다고. 추석 잘 보내라고. 아니 나는 남방송 가면 지코 형 방송이든 뭐 코트 형 방송이든 다 10만 개 넘게 나도 다 했어. 너 방송만 안 했어. 보성 형 방송은 다음에 해야지. 술 못 봐. 맞아. 근데 지난 코스 때 11만 개 받았던 거 진짜 너무 고마웠어. 나도 할게. 언제? 걱정하지 마. 우리 그때 했었을 때 그래가지고 연코야 한정에 나 불러줘. 그 이후로 형한테 충성을 다하는 거 형이.
그때 그때. 야, 흑박이 가짜 사나이 들어갔더라. 어, 들어갔어요. 호불랑 대박. 요번엔 속상한 거라. 이번에 좀 약간 좀 실수 하나 안 하나 딱 보러 갔는데 잘하더라고요, 둘이. 가짜 사나이 초에 그 이근 대위 그분도 나와? 안 나. 그분 안 나오고. 이근 대위는 안 나오고. 어, 그분. 근데 유튜브 장난 아니겠던데. 근데 오늘 좀 논란 되는 기사 하나 떴더라고. 200만 원 때문에. 200만 원 때문에 내가 진짜 20억, 200억 놓치게 생기셨어, 지금 이미지가. 2016년인가 그때 엄청 옛날에 날라가지고. 어. 그래, 그래서 유튜브는 그 조그만한 막 그런 거 하나 터지면 그냥 바로 날아가. 솔직히 털어서 먼지 한 톨 안 나온 사람 어디 있어. 그치. 맞아. 어떻게 보면 이 형은 음지에 있는 게 다행이야. 진짜로. 아, 무지 아프리카의 음지 양지가 어디 있어? 이미지가 아, 그거 그 삭제됐어요, 여러분들. 근데 그러면 뭐야? 이미 기사 다 떴는데. 그렇지. 직구 형은 벌써 그쪽 사람들은 이미지 한번 어 그래? 존나 커요. 어, 맞아. 아, 근데 대중들은 그거 클릭도 안 해. 그냥 기사만 보고 지나쳐. 그래서 기자들이 그래서 파워가 세잖아요, 여러분들. 유튜브도 버린 사람이잖아. 아, 구라야? 어, 오, 왜, 그러면은 왜 뭐. 구라. 역시 이근이네. 구라 아닌 것 같은데. 유튜브로. 그래도 어느 정도 애들 약간 유튜브 발작버튼까지 난 거야? 아니야, 발작버튼 아니고 남수 개새끼 올린 거 보니까 발작이더만. 아, 그 내가 안 그래? 난 유튜브에 전혀 관여 안 해. 내가 어떻게 해라, 뭐 해라 그런 건 전혀 안 해. 아니야. 알고 얘기하라고. 알겠습니다. 네. 뭐가 뭔지 모르는데 헷갈려도 할게요. 근데 형, 형 그럼 지금 제가 봤을 때 유튜브 풀영상 형 그럼 구독자 아 풀영상이래. 풀영상도 형 구독자 많죠? 몇만 될 것 같은데? 3만 가까이? 와 진짜 그 정도. 와 나, 나도 1만 이제 4천 몇 명인데 형은 몇 명이야 풀영상은? 나 풀영상 18만. 어, 와 씨발 미쳤다. 진짜 잘 나오는 거야. 기본 이게 다 돼 있는 거지. 걔 10대 기업인데? 풀영상이 18만이야? 어, 나도 1만 넘기 힘들어. 다시 보고. 와 풀영상. 유튜브로 재미 보는 게 답인 것 같아. 난 이제 생각해보니까. 아 척척 좀 그만해. 형도 별풍 많이 받고 싶어 하잖아요. 내가 풍선이 잘 터졌으면은 이렇게 열심히 했겠어? 진짜? 어 진짜로. 이거 안 터지니까 이 말 하는 거야. 안 터지면 맞아. 안 터지니까 어, 안 열심히 터지니까 한다고 묶는 거야. 내가 가요. 그럼 어. 오늘도 아름 영상 올렸는데 야 벌써 어. 8만 가서 8만. 아 진짜로? 오, 아프 영상이? 5시간 만에. 아 와. 편집 영상. 아 편집. 비글즈 뭐 그런 그 맛에 들어가는 거지 뭐. 응? 형 근데 우리 비글즈 들어왔을 때 남순이랑 나랑 엄청 얘기 많이 했잖아. 야, 진짜 빠져야 될 사람 코트 남순이다. 어 맞아.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. 아이 그 너네 성공한 실패했네. 너네 더 돋보이게 하고 더 열심히 하라고 해서 일부러 개명 그런 거지. 자, 만약에 자기 말이 맞아 그럼 역시 지맨이고 아니면은 너희 잘하라고. 어 너희 잘 되라 그런 거야. 와 그러니까 이게 존나 궤변을 존나 내뱉어. 그러니까 뭔지 알지. 이게 왜 궤변이야. 이래도 맞는 말이고 저래도 맞는 말이지. 어, 유일하게 끝에 세전은 맞다니까요. 유일하게 직구 형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형밖에 없어. 아~ 그나마 형이 조금 많이 유해졌어. 그래서 파키 얘기도 그렇잖아. 야 나 문신 아유 나 수염 난 애들 진짜 별로더라. 걸러야 돼. 이래 네. 폭력 딱 보고 나서 네, 형님이 내가 아니, 그렇게 마음 먹다가도 뭐 먼저 그 상대가 좀 자기한테 살갑게 다가오잖아요. 눈 녹듯이 녹아. 아. 야 형은 그런 스타일이야 진짜로. 아, 그치 그거는 어. 당연히 뭐 웃는 사람 얼굴에 침 못 뺀다고. 아 그래도 야 여기서 담배 한 대. 아 예. 아까부터 담배. 보성이가 근데 이제 또 프로하잖아. 어 잠깐만 보성이도 담배 한 대 줘. 하고 싶어. 아니, 아니, 어? 못 피잖아. 아, 보성이 원래 새끼 담배 겉담배 하던데? 아니, 그래도 원래 아니 무슨 저기 같아 무슨 내부자들 이병헌도 아니고 이지랄하면서 이지랄하면서 아 싸대기 존나 때리고 싶더라고 씨발 이거 못는데 아 저 새끼 왜 저래 하면서 근데 귀여웠어. 아 그치 근데 귀엽지. 아 코트는 아 그럼 나도 아 나도 뭐 담배 한 대. 어, 아 근데 나 말보로 너무 세더라. 랄프야 담배 하나만 갖고 줘봐라. 코트 형 담배. 야 화장실에 S 있을 거야 S. 아 끊어요 담배. 한 대 피겠습니다. 네. 랄프 지금 없나? 랄프가 어, 랄프 왔어? 어 랄프 어, 어 눈에 간지러웠어요 여러분들. 이거 있습니다. 오케이. 오, 박사님 고맙습니다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아이고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 또 남수의 꼬냥이 고맙습니다. 119개는 뭐야 이거? 어? 담배 끄라는 소리야 뭐야? 어? 아야야야 아, 라이터 아, 종담이고요. 아 지코 형 거 듀펑을 한번 저기 하겠다. 어, 듀펑. 어? 앞으로 수모빵 불러줘. 어, 아, 진짜 알았어. 어? 아, 누가 수모를 해줬던 거잖아. 아이, 그게 뭐가 시네. 아직도 쓰시네. 그럼. 비싸지.
이거 짬 아니죠? 안 돼. 아! 와 근데 이 형은 집에 가잖아? 재떨이도 뭔지 알아? 뭐? 다 황금이야. 아 진짜? 씨발 지가 나폴레옹이야 뭐야. 진짜로! 이 형은 아, 이 재떨이나 이런 거 다 금으로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형님이 약간 보여주기시 이런 거 있잖아. 그럼 내가 그게 기분 나름 필 때마다 아이 컵에다 이거 피면 이게 뭐냐 이게.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약간 좀 어렸을 때 되게 못 사는 사람들. 맞아 그거 그래. 형이 맞아 자수성가지. 이 형이 나이도 많고 그래. 옛날에 막 놀이터 같은 데 가서 개미 똥구렁 빨아먹고 이제 뭔지 알지. 나팔고 꿀 빨아먹고. 그러니까요. 맞아 꽃동이 잡아서 막 그거 막 진짜 꿀 막 빨아. 아니 그건 나도 했는데 그건 맛있었는데. 아 진짜? 나 내세웠을 때도 했어요. 옛날에 여러분들 우리 때는 노는 게 뭐였냐 산에 올라가서 뭐 무슨 산삼 캐고 송이버섯 캐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노는 게 그냥 삐라 주스러 다녔어요. 삐라? 북한에서 뿌리는 거. 예전에는 삐라 막 산에 가보면은 막 있어 떨어져 있는 게. 아 미안한데 형 건대 살았는데 씨발 거기까지 어떻게 날라와 이렇게 구라를 쳐. 우리 구이동이 예전에는 인마 미안해 구이동이랑 몇 킬로인데 구이동이 산동네였어. 저러지면 인정을 해. 삐라가 뭐 구이동까지 야 예전에 얘가 아직까지 이렇게 방공정실 그 잘 모르네. 우리 쌍팔년도 때는 막 와서 삐라 막 엄청 날라다녔어. 아 근데 나는 내가 철원이었잖아. 산을 가잖아요. 그러면은 80년대 막 콜라랑 소주 있고 삐라 그래, 날라와 있고. 그렇다니까. 붙여 있어. 그거 진짜야. 나 그래, 봤어요. 그래. 서울에도 예전에 그런 게 많이 있었어. 아 서울에도 날라다녔어요? 다니고 그랬었나요? 어우 그럼. 아니 근데 삐라가 영향가 있었지. 그거 갔다가 저기 어디 뭐 군인들 막 이제 초소 있어. 거기 갖다 주면 막 건빵 주고 막 노트 주고 연필 주고 막 그랬어. 아 나 근데 보니까 신기하더라고 삐라가. 나 처음 봤어요. 진짜로. 요즘은 안 날리잖아. 요즘은 없지. 북한이 그거 제일 싫어하잖아. 그 방송하는 거랑. 요즘은 서울에 없지. 옛날에 그거 하니까 막 그런 거 있다고 하더라고 여러분들. 아 근데 그게 재밌었어요 여러분들. 보물찾기 맨키로. 짜릿했지 그거 하나 찾으면 뭐 그냥 맞아 저는 어렸을 때 팽이치기 뭐 그 다음에 막 뭐 아 그런 거 뭐라 하지 막 도둑과 경찰 막 난 이런 거 했었어요. 나 때문에 오락실 가가지고 책받침 이게 나이키 모양으로 오려가지고 이게 딸딸이 있어 막 해가지고 동전 이런 맞아 그런 거 그런 거 있고 그런 거 많이 했지. 형은 뭐 하셨어요? 그러니까 아니까 우리도 그 오락실 가서 우리는 오락실에서 대범하게 막 그 그런 거 안 해. 그 휴대용 가스버너도 큰 거 있어. 거기서 전기 툭툭거리는 거 있어. 그거 잘못 튀기면은 그 폭발하는 거 아니야? 오락실 기계가 망가져. 똑딱이. 아, 그래서 기계 망가뜨리면 잽싸게 도망가갖고 아이 그 근처로 다니면 안 돼. 이소부아야 이소부아. 잡히면은 이소부아하고 있는 거예요. 아 진짜 예전엔 여러분들 다 그렇게 놀았지. 막 그러면 막 팽이치 이런 거 안 하셨어요? 그것도 했지. 아, 따츠치기 이런 것도. 따츠치기도 나도 많이 하고. 돈 많은 애들이 막 이제 쇠 막 쇠팽이. 그쵸. 쇠팽이가 짱이잖아. 찍기로 하면 왜냐면 그럼. 지면은 팽이 개 거잖아. 그런 거 재밌어. 저 형은 뭐 했어요? 난 돌로 공기. 돌 공기? 아 여자들이랑 놀았네. 그건 초등 여자. 아 이 새끼 맞네. 공기는 여자야. 이건 맞아. 맞아. 누나들 많고 하면. 공기는 여자예요. 공기는. 맞아. 형은 뭐 했어요? 나는 그냥 뭐 축구하고 그랬었지 어렸을 때 축구하고 월드컵이어서 농구 이런 건 안 좋아해요? 나 농구 별로 안 좋아해. 아 근데 농구 부심 왜 이렇게 부리는 거야? 너 키도 작잖아. 아 나 송태섭이야. 나 미래 송태섭. 아 진짜로? 근데 우리 6학년 이제 그 중학교 때부터가 마이클 조던 그 붐이 일어서 샤키로니엘 막 이제 그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그때부터 그 붐이 일어서 농구 막 엄청 많이 했지. 그때 또 맞네 형 세대가 맞네 80년생이니까 또 그때 당시 또 슬럼덩크 가 또 처음 또 그렇게 나왔어. 슬램덩크 시대마의 염태서 한번 해봐 붙어봐. 아영형 농구 좋아하세요? 농구 좀 아세요? 나는 예전에 별명이 그냥 찰스 바클리였어. 아 진짜. 아 예전에는 원래 조금 닮았어. 예전에는 여러분 헌데도 좀 있어서 막 몸싸움을 되게 잘했지. 와 진짜 나 지금 그래서 아니 진짜 난 원래 찰스 바클리들이었죠. 리바운더였어. 진짜. 찰스 바클리 최고였죠. 조던한테 져서 그렇지. 나 농구 좋아하거든요. 나 축구 좋아해. 많이 알아. 야구 뭐 농구. 나 좋아해. 많이 알아. 야구는 잘 몰라. 솔직히 축구랑 농구는 잘하고요. 축구가 제일 재밌어. 근데. 축구 재밌죠. 맞아. 축구는 그치 지금은 힘들어서 그렇지. 옛날에 우리 셋이 축구했던 적 있잖아요. 체육대에서. 아 맞아. 그때 존나 꿀잼이었는데. 한번 체육대 열면 나 나가고 싶어. 진짜 저도 약간 그치, 축구는 막 이제 조그만한 뭐 풋살 말고 원래는 11대 11 축구가 제일 재밌지. 아 제가 봤을 때 근데 위례 축구장이 엄청 많더라고요. 여러 풋살장 신도시들이 되게 많아. 생각하고 있어. 8대 8 정도 하면 되니까. 여러 무조건 11대 11은 좀 에바고. 원래 하려면 11대 11이 그나마 조금 드림 들어.
조금 분산. 토명은 뭐 스트라이커예요? 축구 때 또 별명 있었을 것 같은데 뭐. 예전에는 진짜 치는 거 아니야? 아니 예전에는 진짜 날개였지. 예전엔 우리 진짜 우리 그 군지사 군지사 그 대장님이 원스타였어. 네. 그때도 막 축구 워낙 좋아하셔서 하면은 막 돌파해서 쓱 우리는 딱 진짜 이제 그 코너에서 그 올려주는 네. 그 크로스. 얼리 크로스가 일품이었지. 딱 그래서 얼리 크로스 하나 보면 우리 그 사장님 딱 헤딩 딱 넣어. 그러면은 딱 나한테 와서 딱 이래. 크로스 좋았다. 딱 그러면 근데 이거 맞아. 군대쓰리가 진짜 이래. 그렇지. 군대쓰리가 진짜 이래. 아 진짜 아니 우리 대대장님이나 뭐나 따봉 한번 받으면은 그날은 그냥 완전 공중제비 돌면서. 그러면은 막 군대장님이 존나 좋아하지. 아 그렇지. 진짜 라이언 치스. 나는 히바우드였어. 형 아 개소리야 무슨 히바 아나 무슨 히바우드들이야 덩파저우지 씨발 덩파저우 나 그래 나 의병제 대하긴 했지 의병제대 의병제 대했어 아 갔긴 갔는데 아 그럼 이건 인정이죠 그 인정이지 어예 아 의병제대가 인정이야 아니 다쳐서 나온 거잖아 다쳤잖아. 허리 다쳐서 예. 작업하다가 아 그래 현역 그럼 몇 달 있었는데요 나 한 네 달 있다가 나왔지 아 일병 찍고 바로 나왔어 나는 아 일병 찍고 그냥 나 바로 공군용 군번이야. 아 그냥 바로 그냥 제대야? 제대했죠. 일군 사령관으로 가가지고 이제 심사 받고 나서 그러고 난 수도병 가서 또 나름 뿌리지 꿀 아니 무슨 아니 근데 이건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군대가 맞아, 다쳤으면 맞아. 진짜 전역 시켜주는 거야 진짜, 진짜 다쳤기 때문에. 예. 막 마비가 딱 오더라고. 아 그래 나 좆됐구나 했는데. 아 진짜. 근데 그런 거 있잖아 간부들이나 막 행정관님들이 존나 이거 이 새끼 또 엄살이다 100% 막 이런 눈치로 보지 않았어요? 그걸 근데 이제 나는 이제 의료 그거니까 확실히 그 저 서류로 맞지. 아 그지. 100%야 그거. 아 근데 마침 그래도 지금 사는 데는 지장 없잖아. 그죠. 어허. 안전 생각하니까. 그러니까. 그래도 나름 그래도 현역 갔다 오면은 잘 갔다 온 것 같아 그런 생각은 그래, 들어요 여러분들 형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예. 아 남순 군대 갔다 왔나? 아 조교 출신이야 아 맞아 조교 아우 또 군번 드립을 쳐 어? 어우씨 아, 갔다 오면 갔다 온 거 아니에요? 나는 공공군번이었지 공공군번이에요? 전화도 없었나 나 옛날이네 진짜 옛날에 아 넌 나야 그럼 나이 차이가 있는데 밥 먹고 막 그럼 형은 진짜 2년 2개월 한 거 아니에요? 몇 개월 했어요? 그치 2년 2개월 제대로 했지. 와. 아이고 아로이 이제 아 쟤네는 뭐냐 통 막히는 군대 얘기하지 말라고. 아 맞아. 아 여러분들 죄송합니다. 형범이가 자꾸 군대 얘기하고 하자. 여자들이 군대 얘기 별로 안 좋아해. 제일 싫어해. 아, 군대 얘기 싫어해. 요즘 분이에요? 아니야. 또 나야? 아니 쟤네는 이제 일부러 그만하라고. 방제가 보라 만담인데. 맞아 보라만담인데 군대 얘기하면 형 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? 형은 안 하시잖아요. 아 그치 안 하는데 그래도 아 그럼 누가 불러? 좋은 영향이 많지. 네. 그러니까 크루는 뭐냐 내가 봤을 때 일단은 뭐 둘이 뭐 이렇게 들어왔어. 들어갔을 때 빼먹을 거 다 빼먹고 어차피 끝은 있잖아. 걷다가 그냥 욕 안 먹게 나오는 게 최고지. 근데 이제 보성이가 크루를 이제 딱 시작할 텐데 뽑을 멤버가 사실 이제 거의 다 입 잘 털거나 뭔가 뭐라 해서 한가당한 사람 다 데려가가지고 보성이 없잖아. 아직 얘가 정상적인 판단이 안 돼. 진짜 뭔가 인사불성이야.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휘둘렸다 저리 휘둘렸다 얘 또 이런 생각 왜 하는 줄 알아? 왜? 그 시조새 갔다 와서. 그 맛살이 이 사람 귀신이야 씨발 보면 뻔하지 근데 얘는 또 어중간한 게 시조새처럼 아싸리 학고들을 모집해서 걔네를 키운다 마인드로 해서 그렇게 가든가 아니면은 뭐 지금 뭐 얘네가 뭐 무슨 뭐 비글즈 뭐 감스 무엔터에 얘가 뭐 대결을 할 거야 뭐 할 거야 비교하면 또 안 돼요 근데 누굴 데려갈 거야 데려갈 사람 없어 있어. 아니 저 나랑 하고 싶어 하는 애들도 많아 아 있어서. 누굴 데려가도 보성이는 해. 보성이는 하는데 지코 형은 안 해. 광우상사? 나 내게도 좋아. 광우상사도 안 해. 절대 안 해. 아 광우상사는 해. 광우상사는 어차피 그 뭐 메이저들 위주로 가는 것도 아니고. 해도 팝이 달고 안 내가 봤을 때 광우상사 솔직히 말할게. 지금 기대감 존나 높거든요. 보자 진짜. 좋다가 제일 중요해. 좋다가. 과연 지코도 라이브가 되냐 아니면 대목수 바꿔온 거 되냐 약간 그 차이야 내가 봤을 때.
그거는 여러분들 크루가 아니고 나름 꽁트 식으로 뭐 그냥 막 이제 그런 거라. 근데 이제 형님 또 꽁트 잘하니까. 그럼. 섭이가 그래도 형 제일 1등 되는 제자잖아. 아, 내가 왜 1등 제자야 그 새끼가. 그 섭이랑 했어요? 아니 술 먹고 같이 했어. 양아치 새끼던데. 왜? 생양아치지. 그냥 솔직히 말할게요. 그냥 방송하면 여자 BJ한테 잘 보일 생각밖에 없어. 그거밖에 없어 여러분들. 몇 명 있잖아. 예. 아 눈에 불을 켜고 막 그렇게 달라들더라고. 나 무슨 발정 난 줄 알았어. 아 그 새끼랑 방송에서 원래 미친 놈들 몇 명 있어. 진짜. 아 맞다 거류 형 10월 10일 날 나온대. 들었어? 아 우리야 원래 알고 있었지. 근데 우리 10월 10일에 들었어. 10월 10일 날 얼마 안 남았네. 8일 날 출소해가지고 아, 나온대. 형님 두부 갖다 주셔야죠. 어? 아 형님 갖다 10월 8일 아 형님 갖다 주셔야죠. 같이 갈래? 제가요? 아 저 그냥 스케줄 있어 갖고요. 와 의리가 이렇게 없네. 예, 예, 예. 가서 네 방송 끼고 방송하자. 어? 아 그거 억울해. 끝났을 것 같은데. 아 거류 형 마시면 쓰면 더부룩해 갖고 나올 것 같은데. 아 근데 그러면은 거류 형한테는 은인 되는 거야. 아 근데 그건 맞죠. 왜냐? 가뜩이나 죄인 돼갖고 막 이런데 이걸 또 유쾌하게 방송으로 거류 형한테 거류 형한테 난 이제 거류 형한테 악인 될래요 여러분들. 가고 싶지 않아요. 예. 거류 좀 보라 얘기가 나와서 말하는 건데 약간 좀 사생활 이런 걸로 막 되게 많이 저기 하더라고 보니까. 아 네 나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진짜 시청자 등쳐먹는 건 아니다. 아 진짜? 아 그럼요. 소신 발언이네. 진짜로 이 BJ가 어떻게 보면 망해도 BJ로 살릴 생각을 해야지 막 다른 거 생각하면은. 형은 어떻게 생각해요? 근데 그 사람도 잘 벌걸? 난 그렇게 알아. 잘 버는데 욕심이 끝도 없는 거지. 존나 싫던데 뭐 설마 나는. 뭐 총 뭐 약간 아 그런 것도 있고 막 그런 거야? 것도 있고 저는 아, 저는 막 그런 거 진짜 싫어요 여러분들 진짜로. 아 범죄는 안 되지. 범죄는 안 되죠. 맞아 이 형 범죄 전력은 전혀 없잖아. 어우 내가 어딨어. 그러니까 모범 시민이야 가만 보면은. 근데 이미지는 제일 좋같아. 모범 시민이요? 그 영화 모범 시민 보셨어요? 사람 다 죽이잖아. 맞아. 제라드 버틀러. 제라드 버틀러. 딱 그 사람이야. 그 영화를 봤네. 전 존나 재밌게 봤죠. 그래 이제 좀 뭔가 주제가 보라만담이니까 이제 보라 쪽으로 BJ 얘기도 좀 하면서 코트 형이 이런 거에 관심 많아. 형이 딱 주제에 던져. 나 어제 안 그래도 그런 방송 했었어. 우리가 딱 약간 그거에 보라 루키 대답을 보라 루키들 어디 갔는지. 보라 루키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 나도 딱 그 생각해. 예전에 우리 최지철 할 때 그때 야 얘네가 이제 분명히 메이저 될 거다 하면서 그때 연보성, 킹기훈, 강은호 그때 세 명 갖다 막 이제 막 막 하고 그랬잖아. 아 그 완전 옛날에 그치. 맞아요. 그때 시절 있었어요. 기훈이랑 은호랑 나랑 아무튼 다 잘 됐고 그럼 요즘 생각하는 이제 좀 크게 될 루키 3대장은 근데 파키도 죽었고 너 누가 있을까? 아 나는 요번에 한 명 봤어. 누구? 진짜 걔 가오세인가 여러분들? 나 슈즈세 나 걔 존나 재밌던데 가오세? 아예 요즘은 오세? 없어. 요즘 그래도 없어? 맞아 요즘 이게 아무리 여기가 물고가 트인 인방이라도 메이저들이 더 눈에 불을 켜고 해서 어쩔 수 없어. 근데 저는 제가 어떻게 보면 저도 그런 걸로 떴고 전 지코 형이나 코트 형이랑 남순 형이랑 다르잖아요. 지코 형은 솔직히 했을 때부터 대통령 진짜 1등. 코트 형도 어떻게 보면 진짜 했을 때부터 잘 됐고 남순 형은 근데 저는 약간 이제 게임 하다가 잘 안 돼서 보라로 넘어온 사람이잖아요. 하여튼 봉준이가 나한테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줬거든. 지금 막 소룡이나 결국 옥규 막 되게 잘 나가고 했잖아. 근데 결국에는 걔네들이 독립하려면 지들이 자기가 뭐 하나 계속해야 돼. 자기 게 있어야지. 혼자 했을 때 이러면은 그래야지. 이거는 내 와서 유지가 안 돼. 아니 여러분들 옥규 얘기도 많이 하는데 뭐 팩트야. 걔도 뭐 혼자 뭐 게임하고 하면은 뭐 몇백 명 뭐 그렇게밖에 안 봐. 아, 옥규가 멘탈이 나가서 보라 또 힘들잖아. 근데 애들 기대감이 높으니까 걔도 맨날 선언해 나한테 말해. 아 형 저 게임 비즈 할 거라고. 코트에 나한테 알려준 게 있어. 네임 밸류가 참 중요하다. 누구 생각 누구 하면 떠오르는 거. 연보성 하면 스타. 뭐 보라 뭐 코트 형 노래. 뭐 지코 형 하면 술 먹방. 그지. 뭐 이런 거 떠오르듯이 남순하면 쇼 이렇게 떠오르듯이 네임 밸류가 하나 있는 게 중요해. 그런 거 같아. 맞아. 나도 상렬쇼 놀림 하지만 어디 방 가면은 뭐 하면은 쇼 거리잖아. 근데 그게 유행어가 됐듯이 약간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. 근데 그게 하려면 오래 걸려. 난 요즘에 진짜. 저는 솔직히 나는 군대 있을 때 내가 진짜 제일 떴던 게 짭구랑 시조새였거든요. 그래서 와 이 둘은 이제 좀 대박 나겠다. 시조새는 난 진짜 웃겼어. 그 막 똥꼬쇼 하는 게 되게 재밌게 봤는데
짝꿍은 솔직히 말하면 좀 잘 이제는 자기가 좀 안 하는 것 같고 그나마 신유세가 좀 잘하셨나요? 문제 때문에 방송을 버리고 이제 저기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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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그래도 솔직히 말할게 나 짝꿍 이번에 그 K형 포차에서 만났어요. 근데 유아랑 같이 왔더라고. 걔는 저기서 술 먹는 거야. 그래서 내가 근데 저희 테이블은 BJ들이 많았거든요. 파키도 있고요. 어 야 짝꿍야 왜 같이 먹자 이렇게 해서 같이 먹었어요. 근데 막 그래서 막 야 근데 짝꿍야 너 왜 이렇게 여자친구를 막 이렇게 해 너 방송 왜 요즘만 안 해 이러니까 그렇게 그러면서 그렇게 유, 걔가 근데 딱 이 말 하더라고. 뭐 형 유아 보세요 그럴만 하잖아요 이 지랄 아 미친 어 이 새끼가 이발. 정신 못 차렸더라고. 그건 아니지. 그건 그건 누가 딱 봐도 뭐 그보다 이상 가는 사람 나도 만나고 다 만나. 근데 우리는 방송관에 아니면은 근데 짝꿍한테 그러지 말라고 했어.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여자를 택한 줄 알고 있잖아. 여자한테 도피한 거야. 그게 아유, 맞아. 그럼. 여자한테 도피한 거야. 근데 형 빼고는 이 둘의 말을 공감 못 하겠어요. 왜? 이 둘은 나요? 야 우린 여자는 여자 방송은 방송 우린 딱 공감하잖아. 아, 나도 이 새끼가 이쁜 사람 많이 만났어. 아 지랄하지 마. 아 그래도 왜 많이 만났지. 지코 형은 그렇게 해도 둘은 이해 내가 못하잖아. 아 그래도 보성이도 만나긴 만났는데 예? 얘는 되게 짧게 만났지 항상. 어? 3-4일 만나고 3,000일 만나도 뻥치잖아. 아 한 달 정도는 만나긴 한 것 같아. 아 한 달 정도? 근데 다 공통점이 있어. 뭐. 뭔지 알아? 내가 썸 타거나 만났던 애들이 항상 하는 말 오빠 진짜 치코 그 새끼랑 안 만나면 안 돼? 나 진짜 이 형 때문에 다 어떻게 보면 진짜 싸우고 불화가 일어났어. 근데 뭐 어떡하냐. 아 근데 그게 아, 내가 봐도 팩트야. 어떠냐. 아니 옆에서 보면은 이때까지 얘가 만나네 그냥 한 대표적으로 딱 한 세 명이 기억이 나. 예. 좀 집착이 좀 심했어. 애들이 왜 그렇게 보성이 같은 애들한테 집착하나. 이 새끼는 가만히 내비려둬도 지가 아쉬우면은 막 이럴 놈인데 괜히 그러니까 야 너는 이거 방송에 분명히 방해된다. 방해되거든. 그 왠지 알아? 왜? 쟤는 결혼은 안 했잖아. 아이 그 결혼이랑은 이제 좀 떠나서. 아니 형님. 진짜 저는 진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. 뭐? 아 이거는 여자의 잘못이었다. 근데 난 이제 좀 나이가 들면서 바뀌었어. 뭐? 누굴 만나도 이 형은 똑같을 거다. 아니지. 이 형은 이 삶이야. 내가 아니지. 50 먹고 60 먹어도 아니지. 이런 삶을 갈 것 같아. 아니야. 그게 너가 딱 시기가 있어. 내가 얘기했잖아. 아까도 얘는 염레이로 갔어야 된다. 염레이? 근데 지금 이게 잡혀서 지금 묶여 있잖아. 황정민 됐어요, 내가. 벌써부터 그래. 염레이들이면 시험. 저 촌놈들이야. 지금 그런 패기로 가야 돼. 아, 다 죽인다. 너와 모든 연관된 사람 그래. 다 죽인다. 그래. 지금 이제 막 군대 제대해서 막 올해까지는 막 이렇게 활개 치면서 이제 뭐 아, 네, 이거는 맞아. 솔직히 이건 나도 어느 정도 공감해. 나도 사람인지라 좀 약간 내 또 군대 있다 나온 절 여자도 만나고 싶고 하더라고요. 여자에 많이 고팠던 것 같아 보성이가. 아 그럼 표현해 씨발 표현해 뭐 여자의 보성이 방송에 하나 핵심은 그거야. 염땡땡 염땡땡 이거였는데 그 핵심이 사라졌지. 아 근데 보성이가 진짜 나는 왜 만난 줄 알지. 왜요? 어? 뭐야 인가? 인가 할 말 없으니까 이거 들키는 거야. 아니야 진짜 할 말은 있는데. 뭔 소리야 내가 여자친구 얘기 아니야 난 없는데. 예전에 얘가 여자 만나면서 나한테 의미심장한 얘기를 한 얘기가 있어. 뭘인데요? 비방용이지. 응? 비방용 아니야? 아니야 그냥 아무튼 뭐 얘가 그때 그러지 않았나? 뭐야? 아 그래도 BJ 만나면은 그래도 같이 뭐 돈을 안 쓴다. 어? 돈을 덜 쓰게 된다. 아 저는 좀 약간 아 저는 여자 BJ 만날 때 아 이 방송 봤는데 딱 그래. 나는 호구 잡히진 않았다. 선물은 해 줬다. 그게 호구야 이 개새끼야 그게. 돈이 좀 굳는다. 그렇지. 아니 뭐 같이 뭐 더치페이도 하고 뭐 막 여자 BJ도 많이 쓰니까 여러분들. 그나마 이제 좀 돈을 덜 쓴다. 나름 염쿠르잖아. 괜히 헛한데 돈 쓰는 거 싫어하거든 제가. 그렇죠 여러분들. 예. 아, 근데 그건 맞아. 솔직히 이제 맞잖아. 여자친구 사귀나니까 뭐 술도 많이 안 먹게 되고 방송할 때만 술 먹고 예. 좋죠 여러분들. 장단점이 있어요. 그러면 그치? 뭐 가성비가 좋다는 얘긴가? 어? 가성비 연애의 가성비. 돈 잘 번 사람들끼리 만나면 그런 게 있잖아. 내 머리 굴려. 그치 그것도 맞지. 아 근데 나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좋다고 생각해. 아 예를 들어서.
남순이 정도면 남캠으로 타면 탑이잖아. 아싸리 얘도 여캠 탑을 만나야 돼. 아니, 형, 그래서 형, 그냥 형. 둘이 같이 존나게 버는 거야. 아싸리. 아, 어. 그래서 같이 존나 잘 살면 뒤에서 되지. 뒤에서 잘 만나요. 내가 봤을 때 저 형 들은 거 알잖아요. 난 옛날에 난 형이 나한테 해준 말이 기억나요. 뭐. 남순이 대이설. 아, 아 그거는 아, 아, 나는 진짜 아예 내 솔직히 얘기할게. 어, 형이 퍼뜨렸어. 아 나는 그거 메이저 BJ한테 들었어. 아 나는 아예 나는 좀 잘 나가는 BJ한테 아니 내가 너를 잘 모를 때 어? 아니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. 네. 아무튼 경상도 사는 누구 어떤 BJ였어. 어? 아 그러면서 어우 형님 뭐 하면서 뭐 자기 아는 뭐 친구가 뭐 저기 뭐 태국인가 어디 뭐 동남아 어디서 뭐 여행 뭐 가이드라는데. 어 근데 남순이가 막 거기 가서 막 그 막 어 막 아니 아니 젠더가 아니라 아 아무튼 아니니까 솔직히 얘기하는 거잖아. 그게 아니라니까. 아 이거 또라이야 씨. 아니 난 이거 그대로 사실 그대로 얘기하는 거야. 어 이거 나한테 했던 말이야. 아 그래 그래서 이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말하는 거지. 그래서 내가 듣기로는 어 저기 뭐 친구가 뭐 여행사 가이드인데.